어드벤처 시즌 3. 어? 뭐야? 어? 아니 갑자기, 뭐야? 아니 갑자기. 어? 어? 야, 야, 야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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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형 모델이다. 어, 아니 근데 뭐, 아니 어떻게 갑자기? 형은 못하잖아요. 어, 그렇지, 난. 어, 참 갑자기. 어, 너무 잘 됐다, 형. 어, 사실 누구냐? 다들 잘 아시는 그 황금 올리브 프라이드 박근혜가 그 1억 뷰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1,500만 뷰가 저희 겁니다. 아하. 그래서 맞아요. 너무 그렇습니다. 감사하게. 네. 아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? 왜 갑자기 들어오신 겁니까? 아 예, 제가 좀 부탁을 드렸고요. 네네. 잠깐 시간을 내달라고. 오. 네. 아, 그것도 명언을 만들었잖아요. 그 진짜 멋있게. 아. 제가 뒤늦게 한 마리 다 먹었네요. 미각 테스트 첫 번째. 두 번째, 그 다음 4번. 자, 갑니다. 이쪽. 아, 제가 황금 올리브 한 마리를 다 먹었네. 이야. 아, 저 그거 했다가. 아, 맞아. 됐잖아. 어, 병신됐어요. 따라하다가. 맞아, 맞아. 맞아. 아, 기억났어, 기억났어. 감사합니다. 제가 황금 올리고 맛있죠? 알지? 은 대표가 얼굴 썩고 진짜 막. 아 근데 진짜 BBQ는 맛이 완전 다르더라고. 딱 먹었을 때. 그 올리브 향이. 어, 티가 확 났어. 제가 왜 오신 거예요? 아, 네.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광고랑 좀 관련된 건이고. 와. 와 진짜 멋있어요. 아, 나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죽어라 그거만 먹겠네 또. 아, 일단 제가 치킨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. 저희가 종국 씨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제품을 좀 준비하는 게 있어서 이거는 그건 튀기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, 그렇지? 그래서 이번 주 그만하시고요. 네. 그죠 맞죠? 그리고 그 노코멘트 사실 부분입니다. 아, 맞구나. 그리고 아, 맞잖아요. 전기구 이처럼 이렇게 호랑이도 맛있죠. 어디 알겠습니다. 더 이상은 말을 못하겠네요. 아 그래요.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. 예, 저희가 이제 사정호 시절에는 네 저희가 BTS가 모델이었고요. 어, 알고 있죠. 그전에는 이제 뭐 수지 이종석. 네 라인업이 너무 좋은데. 네. 아, 여기에 진짜 아직 조금 아쉬운 게 이 활용 정점이라고 김종국이라는 점을 딱 찍는다. 왜냐면 이거는 이 기름을 꿈도 먹는다고 생각해봐. 살이 안 찌고. 이게 뭐냐면 김종국이 먹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신뢰가 하나 있을 거야. 이건 진짜 실생활에서 진정성은 진짜 있으니까. 그리고 뭐 동남아에서 뭐 뭐가 꿀려 이 형이. 그잖아. 여기서 또 내 또 뭐? 괜찮지? 해외에서는 뭐. 어, 괜찮아 괜찮아. 그래 또. 근데 회장님께서 사실 립 서비스가 아니고요. 어. 지난 1년 동안 종국 씨랑 하하 씨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. 아 진짜로? 네 그래서 진짜 근데 재밌었어. 네. 아 너무 좋다. 와, 와. 아, 아 축하해요. 드디어 비비죠 비비 쓰리 첫 PPL이 정상화됐습니다. 이 대표님의 이야기 진짜 울었어요. 가슴으로 울었어요. 진짜요. 어,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. 수익성, 안정성, 최하위. 직원이야 인수 몇 명 되는데 수익이 300만 원이요? 뭐 사채로 이런 걸 빌린 건 거의 못 봤습니다. 근데 사실 나 안 해. 응. 아, 저 안 할게요.